빨리. 자, 너희들 정말 다 죽었다. 죽었다. 이념맨, 너 진짜 똑바로 안 해? 응? 자꾸 이런 식으로 뭐 보고서 작성하면 어? 당장 잘라버리잖아. 야, 이거 다시 가져가자. 다시 써. 죄송합니다, 택 부장님. 아이, 다시 수정해서 아이 가지고 올게요.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이걸. 아우 이걸. 이걸 다시 써야 되잖아. 저 잉대리님 오늘도 택 부장님한테 혼나셨어요? 아휴, 저놈의 이 돼지 같은 부장, 정말 내가 지금만 높았어도 그냥 확 그냥 야야야. 자자 다들 주목. 오늘은 회장님이 특별히 중대 발표가 있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장님, 네,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직접 회사에 온 이유는 말이지. 사실은 내가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이 살아와서 회사의 후계자를 못 정했다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아주 먼 친척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오늘 후계자를 그 친구에게 넘겨줄 생각이네. 쑥덕. 뭐야, 진짜?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럽다. 자, 여기서 잉여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잉여맨인데요. 자, 나의 멀고도 먼 친척이라네. 자네가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사장이라네. 다들 박수! 우와! 뭐야, 진짜요? 아니? 이게 꿈이야, 센시야?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회장님의 먼 친척이라고? 기분 좋아. 아잉?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말이야, 이번에 승진을 해서 부장이 되었다 이 말이지. 아이, 그거 참 부럽네요. 우리 남편은 언제쯤 승진을 할 수 있을지.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어! 나 승진, 아니 이제부터 사장님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이라니. 설마 회사에서 술 먹었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회장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로또야, 로또. 그래. 그니까 오케이, 알았어. 이따가 여보 저녁에 봐. 응? 나는 택 부장을 좀 괴롭혀야겠어. 그래요? 단지 엄마, 무슨 일 있어? 어머, 세상에. 그게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사장으로 승진했다지 뭐예요? 뭐? 이건 마을 사람들한테 전부 알려야 해. 저리네, 엄마한테 빨리 가야 돼. 엄마, 그럼 우리 이제 부자야? 그럼. 그래. 우리 아들 모처럼이니까 사고 싶은 거 사러 쇼핑하러 가자, 얘들아.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이, 이럴 수가. 내가 진짜 사장님이라니. 에휴, 사장님으로서 오늘 첫 출근이구만. 아, 약간 긴장되는데. 어, 출근하셨습니까, 사장님? 아,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아, 나 먼저 들어가겠네. 들어가세요. 아, 여기가? 네. 사장실? 와, 이거 진짜 좋잖아. 나만의 개인 공간이라니. 회사에서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해봤어.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지. 택부장! 무슨 일이야, 이놈아! 이념현 사장님? 이 녀석이 어디 사장한테? 이념현 일어나. 그래. 한 번만 봐준다. 빨리 커피 한 잔만 타와봐. 네, 사장님. 빨리 타와. 네. 네가 사장님이 되니까 정말 좋잖아. 헤헤. 아이, 취선. 네, 사장님. 그래. 예. 내가 어깨가 많이 뭉쳐서 그런데 어깨 좀 주물러봐. 어깨 말씀이십니까? 아유, 좋습니다. 아유, 여긴가? 아유, 여기 어떠십니까, 사장님? 그래. 제가 전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가봐.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사장님, 자, 그 커피가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 커피 기계 갖고 왔습니다. 커피 기계를 갖고 왔구만. 그래. 어디 보자. 뭐 한 잔 먹어볼까? 잠깐만. 커피가 뭔가 좀 이상한데. 뿌연 것 같기도 하고. 너 여기다 침 뱉었지? 세상에, 들켰잖아. 아닙니다. 그래, 아니라고. 네가 한번 먹어봐. 네가 한번 먹어보라고. 제가 커피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시면서. 엄마, 잘리고 싶어? 먹어. 진짜 가르침 괜히 뱉었어. 그래. 자, 어디 보자 오늘. 자, 지사원 이쪽으로 와봐. 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그래, 지사원. 너 오늘 승진이다. 오예. 그럼 저는 뭡니까 이제? 이제 너는 G부장. 아싸. 그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택부장은 택사원. 그래. 강등이야. 강등. 에,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그럼 조용히 안 해, 이 자식아.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어디 부장님한테 사원이? 에, 빨리 가서 보고서나 작성해 와. 하, 회사 생활 너무 좋구만. 얘들아, 여기가 마트야, 마트. 대형 마트.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 오늘은 너희가 사고 싶은 거 다 골라와, 알았지? 그러면 나도 내 걸 사러 가볼까? 이쁜 옷. 어머, 서세요. 뭐야? 입은 거 보면 별로 돈 없어 보이네. 아이, 대충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볼까? 무지꾸지래. 그지 같아. 뭐 이게 그지 같다고요? 이것도 볼까? 냄새나게 생겼어. 이건 꽤 좀 괜찮네. 저기요. 네? 왜 그랬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다 주세요. 어머, 뭐라고요? 이게 전부 다 합치면 몇 억은 될 텐데요? 몇 억이 뭐야? 어쨌든 다 주세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오늘 수지 맞았네. 근데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회사 알죠? 잉여 회사. 잉여 상사 거기?
우리 남편이 거기 사장이에요. 이거 완전 사모님이네 사모님. 어쩐지 들어오실 때부터 얼굴에 윤기가 철철 흐른다 했어요. 그래요. 여기는 뭐 커피 서비스 없나? 어쨌든 여기 싹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틀어드릴게요. 아이고 회사에 왔는데도 할 게 없네. 회장이라는 아니 사장님이 된다는 건 정말 좋구만. 헤헤헤헤. 일단 우리 직원들이 일들 잘하고 있나 한번 보러 가봐야겠다. 에헴.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럼. 그래. 일들 잘하고 있나? 그래. 아유. 여기 그 인 사장님 여기 저번에 아이구나. 아니 내 나한테 줘봐. 여기 보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보고서 한번 읽어보자고. 어디 보자. 보고서를 읽어볼까. 아니 이게 뭐야? 어? 글씨를 무슨 지렁이체로 써왔나? 글씨가 보이질 않아. 에? 보고서를 누가 이따구로 쓰나? 에? 아이 택사원 잘리고 싶어? 아이 죄송합니다. 알았어. 봐주 들어가니까 뛰어내리도록 해. 아이 사장님 잠시만요. 이건 이 자식이 보고서를 똑바로 쓰란 말이야. 그래. 지부장 뭐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나? 아유 방금 골칫거리 한 방이 나가가지고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다시 왔습니다. 그래. 오늘 뭐 특이사항은 없겠지? 우리 회사에? 맞다. 그 이사장님 그 임회장님이 그 편지 좀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편지가 왔는데요. 회장님께서? 그래. 여기 있습니다. 그래. 회장님이 이 편지를 쓰셨네. 읽어볼까? 잉대리 나 잉회사의 회장 잉회장이라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잉회맨 당신이 먼 친척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 당신은 친척이 아니야. 미안하다네. 응? 내가 친척이 아니라고? 야, 나 방금 다 들었어. 나 방금 다 들어버렸지 뭐야? 야, 너희들 둘 다 저기서 빨리. 자, 너희들 정말 다 죽었어. 스파르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이고 엄청 혼났네. 아휴 무슨 사장은 무슨. 회사에서 잘릴 뻔했다고 이야기 해줘야겠다. 여보 나왔어. 어이 뭐야? 여보. 여보 왔네. 아 여보가 아니지 우리 사장님 오셨어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아유 여보가 사장 된 기념으로 우리 전부 다 쇼핑 좀 했죠.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여보 근데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아유 당연히 여보가 사장이면 아 돈이 엄청 많아질 테니까 미리 좀 사놓은 거지 빚져서. 아빠 이 토끼니 컬렉션 봐. 이거 사는데 500만원이나 들었어. 500만원이나? 아빠 이 윈스턴 인형 봐. 이 인형은 700만원짜리야. 도대체 왜? 왜긴 여보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펑펑 쓰면 어떡해. 사장님이 뭔 그런 걱정을 해.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나는 그냥 일개 회사원일 뿐이라고. 어제. 에이 또 겸손 떤다.